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추운 겨울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서구는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성금 15억 원을 목표 금액으로 잡고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 활동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민관 공동협력 모금 사업입니다. 모금 기간 중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구청 각 부서에도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소식지 리플릿, 포스터 등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공동모금의 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기부금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도 일정 부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과 물품은 강서군의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해 위기 상황이 닥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성품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기부자에게는 모금 사업 종료 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 대상지로 강서구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강서구 전역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강서구 전 지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이 개통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원, 산책로, 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접속은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서 서울이나 서울 시큐어로 접속하시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강서구는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까치온 사업으로 설치된 590개를 비롯해 강서구 전 지역에 1480개의 무선 접속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구민들을 위한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 평생학습관 강좌부터 아트 토크 콘서트, 명사 특강, 인문학 강좌까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낭만주의 아트 토크 콘서트가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콘서트는 낭만주의 미술의 흐름을 돌아보며 쇼팽, 베토벤의 작품 공연을 함께하는 미술과 음악을 융합한 인문학 강연입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이금희 아나운서 특강으로 행복을 채우는 우리들 사는 이야기가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사연을 직접 읽으며 대화하는 강의로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 안에 강의 전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영화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영화 인문학 교육도 진행됩니다. 강서구 영상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을 통해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며 세상을 해석하는 영화 인문학 교육입니다. 플라워 조명,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매년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강서 평생학습관의 인기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줌 어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